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자년 새해 처음 보내드리는 티브로드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인천시는 인천의뜰에서 열린 타종 행사로 새해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인천 지역 각 군구도 시무식을 열어 새해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타종 행사가 인천 애뜰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가족의 건강과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형국 기자입니다. 인천 애뜰을 가득 채운 시민들. 살을 내는 한파 속에서도 공연을 즐기며 다사다난했던 기해년을 마무리합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2020년. 10, 9, 8, 7, 6, 5, 4, 3, 2, 1. 인천 하늘에 울려 퍼지는 묵직한 타종이 경자년 새해를 알립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인천, 그리고 우리 일자리가 넘쳐난 그런 큰 도약을 이루는 그런 한 해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잘 사는 인천을 만드는데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시민을 믿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시민들은 저마다 희망을 품습니다. 중년의 가장은 가족의 건강과 나라의 안정을 기원하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당쟁을 멈추고 다 같이 하나가 돼서 강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험날 뚫고 첫 일터로 나서는 청년은 패기 있는 신입사원이 되겠노라 다짐합니다. 제가 이번에 회사에 처음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회사 들어가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고. 우리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들은 새해 조금 더 나은 성적을 올려보겠다고 의지를 다집니다. 이제 내년에 중학교 가서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올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천시청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새해 소망을 다짐하며 경자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국입니다. 2020년 경자년은 쥐의해죠. 쥐는 다복함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경자년의 흰쥐는 옛부터 상서로운 쥐라 하여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요. 쥐의 해, 쥐에 얽힌 이야기를 임세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통하는 쥐. 번식이 왕성한 데다 항상 쉬지 않고 일을 갈아야 하는 특성이 곧 부지런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한 쥐는 영리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12지 동물의 순서 중에서 쥐가 맨 앞자리를 꿰차게 되는 설화 속 이야기가 이를 빗대어 말해줍니다. 설화에 따르면 예전에 옥황상제가 12띠 동물을 대상으로 순위를 매기려고 경주를 벌였대요. 그러니까 천국의 문까지 누가 1등으로 도착하느냐. 근데 쥐는 자기 몸도 작고 다리도 짧으니까 1등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꾀를 냈죠. 그래서 소의 등에 몰래 올라찼다가 소가 도착하기 직전에 결승선에 뛰어내려서 1등을 차지했다는 그런 설화가 예로부터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2020년은 육식갑자로 경자년. 경자년의 경은 흰색을 뜻하며 옛부터 흰쥐는 상서롭다고 하여 행운과 성공을 가져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 흰쥐띠는 세종실록에 상서로운 등물로 언급되는데요. 상서롭다는 뜻은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쥐띠의 때에는 그 해에는 각 가정에 그런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쥐의 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900년대 이전에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고, 1504년에는 갑자사화가, 1636년에는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또 1792년에는 프랑스 왕정이 무너졌고, 1864년에는 앙리 듀낭의 제안을 통해 적십자 조약으로 불리는 제네바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근현대에 들어온 1912년에는 영화로도 유명한 타이타닉이 침몰했습니다. 1936년엔 성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또 1960년에는 4.19 의거가 일어났고, 1972년에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아울러 1996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CDMA를 상용화하면서 이동통신 강국의 길로 내딛게 됩니다.
2020년 경자년. 흰 쥐가 가져다 줄 풍요와 성공, 행운의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임세혁입니다. 새해가 되면 올 한 해의 운세를 점쳐보게 되는데요. 경자년은 힘찬 쥐의 해라고 합니다. 역술인들은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왕성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경자년은 육식갑자의 37번째 해로 쥐의 해입니다. 쥐는 12지의 첫 자리로, 특히 올해는 목화, 토, 금, 수, 오행 가운데 가장 강한 금을 뜻하는 경을 만나 힘센 흰 쥐의 해라고 불립니다. 농경 생활이 줄을 잃었던 조상들의 생활 속에서 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겐 해로운 동물이지만 뛰어난 번식력 때문에 12지신으로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올해는 깨끗하고 희망적인 기운이 왕성한 한 해가 될 것이란 것이 역학적인 해석입니다. 뭐 황금도 지지만 흰지는 어쨌든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 성질 자체가 번식이고 변화하고 뭔가가 연결되고 많이 생기는 해다 보니 뭔가 모르게 금전적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해고 자손들도 뭐 예를 들어서 애기 없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는 해고 그런 해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1인 전성시대라 불리며 혼자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요즘. 주변을 둘러보고 다독이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염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옆에서 좀 따돌거려주고 뭐 회사 떨어졌다고 해서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좀 걱정하시지 말고 더 사랑으로 따돌거려주고 사회에서 청춘남녀를 좀 안아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사다난했던 지난 2019년 황금 돼지해를 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해봅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 올해 공휴일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아쉽게도 평일에 쉬는 날은 예년보다 적다고 합니다. 휴가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 황금 연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립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은 윤년이어서 2월이 29일로 하루가 많아 한 해가 366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휴일도 지난해에 비해 많을까요? 2020년 공휴일수는 지난해보다 하루 더 많은 67일입니다. 52일의 일요일과 설날 그리고 어린이날과 같은 공휴일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인 4월 15일과 설날 대체 공휴일인 1월 27일 총 69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6일과 3일절이 모두 일요일과 겹치면서 실제 공휴일수는 67일이 되는데요. 이는 작년에 비해 하루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체감상 공휴일이 적은 느낌이죠.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쉬는 날이 줄어든 느낌 때문입니다. 달력을 보시면 2월과 3월, 그리고 6월과 7월, 8월과 11월, 평일에 빨간 날을 하루도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 8월에 주말 외에 쉬는 날이 없다는 건 슬픈 소식입니다. 내년 가장 긴 연휴는 추석인데요.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명절 연휴에 3일 개천절과 4일 일요일이 연결돼 5일을 이어서 쉴 수 있습니다. 더불어 9일 한글날까지 이용한다면 긴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월 25일 설날 앞뒤로 하루씩 더 붙이면 총 6일을 쉴 수가 있습니다. 5월은 4일 하루만 연차를 쓰면 총 6일의 연휴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날을 이용해서 황금 연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2020년이 지난해보다 휴일 수가 적어 아쉽지만 공휴일을 미리 확인해 나만의 황금 연휴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 지금부터는 새해 인천시와 군구의 달라지는 제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시는 고교 무상교육 확대와 제3연륙교 착공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형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인천의 교육과 보육 환경이 개선됩니다. 현재 3학년까지만 지원하던 무상교육을 2학년까지 확대합니다. 자녀 1명당 연간 160만 원의 교육비가 줄어 가계 월소득이 13만 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유아를 둔 가정도 보육 환경이 개선됩니다. 현재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 맞춤반은 기본교육으로 바뀌어 아침 7시 30분에서 오후 4시로 늘어납니다.
연장교육은 전담교사가 책임지고 전자출결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남동구와 서구 등 세 곳에 문을 연 아이사랑 꿈터를 10배로 늘리고 2023년엔 10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27개를 더 구축을 해서 30개 정도까지 확대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사랑 꿈터는 공동육아 돌봄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그 필터를 교체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통해서 각종 생활 편의시설도 구축됩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은 2월에 시운전을 거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존 9월 도매시장보다 면적이 3배 정도 크고 주차 공간도 약 4배 정도 많습니다. 신국제여객터미널도 통합 개장합니다. 현재 한중 카페리는 내항과 연안항으로 나눠 운영되는데 모든 항로가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합니다. 영종 강화간 도로 1단계 구간이 첫 삽을 뜹니다. 또 청라와 영종 주민들의 숙원인 제3연입교도 연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기여한 청라와 영종 주민에게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설계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주방정부하고 잘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충분히 착공이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41건의 신규 사업도 추진됩니다. 인천형 작은 결혼식을 하는 예비 커플에게 100만 원의 결혼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난임으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한 명당 120만 원 범위 내에서 한의학 난임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입니다. 다음은 군구의 정책을 짚어봅니다. 먼저 서구는 새해를 맞아 2020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구민 행복을 20%씩 늘린다는 건데 분야별로 10가지 세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새 첫날 구청 공무원들이 다 함께 모인 자리. 이재현 서구청장은 새해 비전으로 서구 2020 행복 프로젝트를 선언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구민 행복을 20% 이상 늘린다는 의미로 먼저 민선 7기 주요 공약인 클린 서구 만들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일회용품 등 쓰레기 양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클린 서구를 위해서 우리는 가속화 합시다. 일회용 줄이기 20% 줄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 감량화 재활용을 20% 늘려나갑시다. 이 쓰레기 문제를 20% 해소하고 하천이나 녹지 조성 등 그러한 부분을 긍정의 20%를. 지난해 지역화폐 돌풍을 일으킨 서로이음은 두 번째 시즌을 맞아 더욱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혜택 플러스 상점, 배달 서비스 등을 통해 역외 소비율을 20% 낮추고 소상공인 매출은 20% 늘리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세부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작년도보다도 20% 이상을 돌봄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우리 서부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 가치 교육을 20% 이상 늘려나갑시다. 이 밖에 문화충전소를 중심으로 한 문화체육 인프라를 늘리고 복지 분야 인프라도 전년보다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어르신과 장애인, 소외계층 일자리를 20%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청장은 마지막으로 1200여 명의 공무원들에게 공직은 신성한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남동구도 시무식을 열고 2020년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남동구 미추홀 콜센터 신설 등 소통 공감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해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과 남동 축구단 등이 첫발을 내딛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남동구가 전면에 내세운 새해 비전은 구민과 소통 강화입니다. 주민과 행정의 접점인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시설이 낡은 간석 4동과 만수 5동, 남촌 도릉동 청사를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남동구 미추홀 콜센터도 신설합니다. 교환원과 당직자가 민원을 응대해 주민 불편이 컸던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입니다.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365일 24시간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응대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도 개선합니다. 인천 대공원에서 소래생태습지공원을 거쳐 소래포까지 관광벨트를 조성합니다.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 사업도 연내 마무리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K4리그 참가를 목표로 담금질에 들어간 남동구민축구단도 첫발을 내딛습니다. 남동구민축구단 지역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축구 발전과 건전한 스포츠 동호인 육성 및 누구나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구민 건강 기준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인천 최초로 남동구에 문을 연 인천 아이사랑 꿈터도 확충합니다. 남동구는 올해 5곳을 설치해 공동 육아와 공동 돌봄이 뿌리 내리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웅입니다. 중구도 시무식을 열어 새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원도심과 영종의 균형 발전에 힘을 쏟는다는 각오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기존의 정책 과제들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구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지역 산업 생태계 재편과 영종 국제도시 공항 경제권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물류 제조 산업 중심에서 쇼핑, 매저, 비즈니스 등의 서비스 산업이 중심의 도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에너지 산업 부치와 FBO 인프라 구축 등 항공 지원 산업의 기반 조성과 파라다이스 시티, 인스파이어 IR, 티저스 코리아 등 대형 복합 디저트 직접화, 무이솔리어 해안 디저트 등 용류 무이 관광 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영종은 2021년까지 845억 원을 투입해 도로 개설 공사를 하는 한편 문화예술회관, 국민체육센터 등을 갖춘 복합 공공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과 주민수건 사업 해결에도 인천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는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 유치와 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제3연인교의 조기 개통을 비롯하여 제2공항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마녀 그리고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영종 영류 내부 순환선 건설 사업을 반영하는 등 중구는 또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유산 종합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종합대책 수립 추진 TF팀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강화군은 올해 농가소득 지원을 위해 지역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을 추진합니다. 고려시대 장터와 해상 케이블카 등 특색 있는 관광 자원 조성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강화군은 새해 더욱 풍요로운 지역 만들기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 주차장 2,200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원과 커뮤니티 센터 등 주민 편의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농축수산인 지원 정책도 강화됩니다. 대형 유통시설에 강화군 농특산물 상설 전용관을 개설하고 공동 브랜드 개발도 추진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강화 농특산물을 광고하고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도 개발을 할 것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판매 걱정 없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농특산물 유통 정책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태풍 링링과 아프리카 대지열병의 직격탄을 맞은 강화군. 새해엔 더욱 촘촘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방범용 CCTV와 블랙박스 설치를 확대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관광객 천만 시대를 맞아 특색 있는 관광 자원 조성도 약속했습니다. 올해에는 화계지방정원, 고려시대 장터, 남북 1.8평화센터, 해상 케이블카 등 특색 있고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더 크게 확충해서 강화군은 또 2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서울 강화간 고속도로 사업이 빠르게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우리와 교동대교 간 해안순환도로 건설 등 도로망 확충 사업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동구는 새해 공업지역 활성화와 희망복지 구현 등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룬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구는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 원을 확보해 배움이 즐겁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일진전기 부지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과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의 뉴딜 시범사업 선정을 계기로 낙후된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희망을 주는 복지 구현과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허인한 동구청장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옹진구는 안전한 기반시설 구축을 비롯한 2020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대규모 연도교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복도면 시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를 철거해 대체 연도교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의작에서 소의작도 구간과 모도 장봉도 간 연도교를 건설하고 영종 신도 간 연륙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백령 심청이 마을 뉴딜 사업과 평화의 섬 연평도 뉴딜 사업 추진으로 쇠퇴하는 도서를 되살린다는 구상입니다. 복지정책으로 건강 100세 생활 프로그램과 장애인 콜택시 도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시입니다. 새해에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시민들께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새해 뜻하신 바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매년 해가 바뀌면 제도가 바뀌고 새로 생기는 것들이 있죠. 인천은 네네. 올해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인천시는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만들고 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새해에도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추진합니다.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달라지는 제도 등 7개 분야 88개 사업을 간추려 책자로 발간해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주변 공공기관에 제공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정책과 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7개 분야 88개 사업이면 참 많은 것 같은데 먼저 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네네. 교육 분야를 보니까 고교 무상교육이 확대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인천시는 교육격차에 따른 사회격차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새해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합니다. 고등학교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해서 학생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고요. 단계적으로는 2021년엔 고교 전 학생으로 무상교육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에서 소외된 9세에서 24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면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인천 지역 모든 영유아에서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게 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된다고요? 네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는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는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기본교육을 제공하고요.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는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연장보육을 제공합니다. 연장보육은 전담 교사가 책임지고 연장보육에 따른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보육 환경과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어린이집에 보급된 공기청정기를 대상으로 관리 사업을 신설했는데요. 공기청정기 한 대당 필터 교체비 8만 원을 지원해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요. 집 가까운 곳에서 부모들이 함께 모여 아이를 돌보는 인천형 혁신육아 모델인 아이사랑꾼터를 지난해 3개소에서 올해 30개소로 늘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육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 병원 간 환자의 진료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그동안 병원을 방문하실 때 병원 간 진료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진료나 또 각종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과 또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2020년 6월부터는 상급 종합병원인 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3개소와 협력의료기관 302개소가 함께하는 진료정보 교류 사업을 실시합니다. 환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 기록을 안전하게 송수신해서 약물 처방의 안전을 강화하고요. 또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환자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일자리 경제 정책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지원책이 새로 생겼나 봐요. 네. 네, 올해도 국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거 비용과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서 재직 청년 월세 비용 지원과 청년 저축 계좌 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1인 가구 취창업 재직 청년 400명에게 2020년 6월부터 월 10만 원씩 7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서 높은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고 하고요. 또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금하면 1,440만 원을 돌려받는 청년 저축계좌 제도를 마련해서 자립을 위한 청년의 삶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네, 월세도 좀 지원할 수 있고 저축하는 것도 아마 문화를 좀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폐기물 정책 좀 들여다볼게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아마 대비한 정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020년 1월부터는 직매립 생활 폐기물 10%를 감축하는 반입 총량제를 실시하는데요. 각 군구별 반입 총량을 정하고 생활 폐기물 반입량이 초과되면 반입 정지 5일과 별도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데요.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자원을 소중히 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품은 철저히 분리 배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대비하여 공동의 대체 매립지 조성 노력을 성실히 추진함과 동시에 인천 시만의 자체 친환경 매립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이혼 등 가족 해체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이웃이 늘고 있는데요.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장년층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중앙주도의 복지정책을 벗어나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 가족 3명과 자녀의 친구 1명을 포함해 총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런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최근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혼 등 가족 해체로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빈곤 아동이 늘고 경제 위기로 가족 관계가 단절되면서 청장년층 역시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분들이 가장 후순위를 두기 치과 치료인데 치과가 그러다 보니까 일을 거의 못 쓰게 되시는 상황이 한 40대 말에 50대에 발생을 하세요. 남자분들이 특히나 그런 지원도 없는 분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현 복지정책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주민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생활 수급과 관련되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비소득 빈곤층의 생계 문제를 지역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지역적인 편차 역시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시도 최근 인천만의 복지기준선 설정에 나섰습니다. 복지 현장에 민간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하고
인천형 복지 사각지대를 세밀하게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박남주 시장은 내년 7월까지 인천 복지 기준 선 설정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만 했다 이런 것보다는 불모 죽는 사람 없고 좀 자살 좀 늘어나고 이렇게 그런 인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좀 해야 될 건가, 민간이 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좀 TF를 만들고 진전을 시켜봅시다 하는 지시는 이미 제가. 지금도 어딘가에 방치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 이제는 한 가족을 넘어 지역 전체가 이들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 35대 수장으로 경찰대학장을 지낸 이준섭 청장이 취임했습니다. 이 청장은 국민의 비상벨인 112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이준섭 인천경찰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112 신고에 총력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비상벨이 제 역할을 하도록 모든 부서가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112 신고에 대한 총력 대응이라든지 또는 각종 신고 절차에 대한 현장에 필요한 조치, 사후의 관리, 그런 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범위를 갖췄으면 좋겠다. 인권 보호도 중요한 가치로 꼽았습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치안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더 세심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인권이라는 거창한 보호보다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해주면서 지역에 우리 경찰을 도와주는 치안 공동체와 같이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이냐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 개혁 작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부터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 특성상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발전할 수 있지만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취약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직원들도 워낙 다양한 구성들이 꽤 많습니다. 직원들이 그 충분히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준섭 청장은 경찰 간부부 36기 출신으로 서울 종로 경찰서장과 경찰대학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이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30일 박 부시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박 부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천 출신으로 인천에 대한 애착이 많다며 인천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미래를 잘 그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959년 인천 송림동에서 태어난 박 부시장은 LH 인천지역 본부장과 인천도시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영종도 용유 무의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학의 입구부터 광명항 등 4개 도로의 개설 사업이 올해 착공됩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용유 무의지역 도로 개설 사업비로 462억 원을 확보해 주민과 관광객 불편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개 도로는 한학의 입구부터 광명항, 한학의 입구부터 한학의 해수욕장, 큰무리 선착장부터 큰무리 마을 등 3개 노선과 용유 지역의 공항서로에서 남북 1개 노선으로 총 연장 5.04km며 올해 착공돼 오는 2022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인천 시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인천 이음카드의 사용 급증에 따른 대체 효과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발표한 12월 지역경제 보고서입니다. 올해 인천 시민이 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분석해봤더니 특이점이 발견됩니다. 전국 평균 카드 사용액이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는 반면 인천만 유독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이 가운데 인천 지역 내에서 쓰는 돈, 즉 역내 카드 사용액의 감소폭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감소세는 7월에 최대폭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이 현상의 원인을 인천 이음카드 사용 급증에 따른 대체 효과로 분석했습니다.
역내 카드 사용의 감소세가 본격화되던 시기와 인천 이음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가 거의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국이랑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금년 5월부터 감소세가 확대가 되었거든요. 이 시기에 주로 이음카드가 급증을 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분의 상당 부분이 이음카드로 대체한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업종별 인천이음 사용 비율을 보면 요식업과 유통업, 의료기관, 그리고 학원에서의 결제액이 전체 68%를 차지합니다. 반면 5월 이후 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이음 사용이 본격화된 5월과 8월 사이 인천시민의 역외 소비가 359억 원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다른 수도권 지역 시민들의 인천 지역 소비는 634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다만 이런 통계가 인천이음 캐시백 효율이 가장 높은 시기를 반영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캐시백 혜택이 축소된 11월 이후 결제액을 추가로 확인해 지역 내 소비 동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히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올해 강화군 예산이 전년보다 11% 늘어난 5,59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역대 본 예산 중 최대 규모인데요. 국세비 확보 예산도 각각 17%와 31%씩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2020년도 강화군 예산 규모는 5,591억 원. 전년보다 11% 늘어난 규모로 역대 본 예산 중 최대 규모입니다. 국시비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새해 확보된 국비는 1,508억 원, 시비는 808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17%, 31%씩 증가했습니다. 강화군의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민선 7기 유천호 군수의 대표 공약입니다. 강화군은 내년 한 해만 예산 266억 원을 투입하고 주차장 17곳을 신설합니다. 지역 곳곳에 공원 조성 사업도 추진됩니다. 남산, 관천 근린공원 조성에 각각 90억 원, 강화 해누리공원 건설에 22억 원, 여기에 화개정원과 전망대 설치 사업에 33억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농어촌 관련 분야도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후포항 어촌 유딜 사업에 39억 1천만 원, 농가용 저온 저장고 지원 예산으로 13억 6천만 원이 편성됐고 도로 개설 확충 예산으로 97억 5천만 원이 사용됩니다. 이 밖에 강화군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에 70억,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에 25억 6천만 원 등 주민 편의시설 관련 사업에 95억 원이 투입됩니다. 반면 교육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80% 가까이 줄었고 문화재 관련 예산도 59% 감소했습니다. 강화군은 올해 최종 예산이 6천억을 넘어선 만큼 향후 1, 2년 내로 군 예산 규모가 7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히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을 앞두고 4명의 신인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새로 입단한 신인은 김민석과 김유성, 이종욱, 함휘진 선수입니다. 김민석은 단국대에서 활약했으며 주 포지션은 중앙 수비수입니다. 김유성은 대건고의 주전 골키퍼 출신으로 안정적인 선방 능력이 강점입니다. 메디컬 테스트와 입단 절차를 모두 마친 이들은 오는 1월 6일 구단 시무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돌입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자 공모에 나섭니다. 청라 의료복합타운은 서구 청라동 1회 601번지 일대 26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며 종합병원을 비롯한 의료바이오 관련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포함하는 의료복합타운으로 조성됩니다. 경제청은 이 중 앵커 역할을 할 종합병원 규모를 최소 500병상 이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사업설명회는 내년 1월 9일 서울 쉐라톤 팔레스 호텔에서 열리며 오는 3월 30일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뒤 4월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오랜 문화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천 계양장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요. 북인천 방송 이정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130여 년 전 서구의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며 형성된 인천 계양장. 거리마다 중국과 일본식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천을 찾은 일본인들의 눈에도 흥미롭게 보입니다. 建物が 綺麗で, 중국과 일본의 両方の 歴史가 見れるので, すごくいいなって思います. 인천에서 서양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지역. 인천 계양장 거리 일대에는 곳곳으로 인천의 근대 문화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호텔인 대불호텔을 재현한 공간이 대표적입니다. 통유리 바닥 아래로 과거 실제 호텔 터를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1888년도에 세워진 그때 당시 인천이 재물포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올 때 인천을 통해서 서울로 가는 길목이었던 거죠. 그럼 이곳에서 묵고 쉴 만한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일본 제1은행이 들어선 거리는 19세기 인천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지금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투자거래소, 일명 미두추인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모두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의 노동력과 금전착취 등 가슴 아픈 역사가 서린 곳입니다. 일본인들이 그들 마음대로 장악하고 싶어서 미두추인을 개설하고 그리고 미두추인에 거래했던 대부분의 90% 이상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큰 돈을 벌었던, 결과적으로 벌었던 인물은 별거 없었습니다. 건강을 잃게 되고 가족을 잃게 되고 수많은 아픔을 겪게 된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근현대사의 풍경을 간직한 인천 계양장 거리. 차이나타운과 월미도 등 기존 명소를 뛰어넘어 새로운 역사와 문화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인천 지역 6개 마을이 2020 인천시 더불어마을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 후보지 9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동구 송미로와 남동구 간석삼동 돌산마루, 서구 신현원마을 등 6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인천시는 향후 3-4년 동안 구역별로 최대 40억 원의 사업 예산을 지원해 현지 개량 방식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연평균 4.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는 인구 1만 명당 알레르기 비염 진료 인원이 2004년 724명에서 2018년 1,400명으로 지난 14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서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병원 연구진은 최근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실내 위주의 생활이 늘어난 점을 발병 빈도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전국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알레르기 질환 급여 청구 자료를 근거로 이뤄졌습니다. 서구는 지난 31일 주식회사 스타벅스 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맺고 2020 서구 환경사랑 실천운동을 다짐했습니다. 서구내 매장 6곳을 운영 중인 스타벅스 코리아는 앞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분리수거와 인쇄용지 사용 줄이기 등의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수칙을 다짐했습니다. 서구는 커피 전문점 등 일회용품 다량 사업장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환경운동이 지역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군은 새해부터 강화군 건설기획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군 토목직 공무원 39명으로 구성된 건설기획단은 향후 소규모 주민 편의 건설 사업에 대해 자체 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군은 이에 따라 설계 용역비를 줄이고 착공 시기 역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쥐는 다복의 상징이고 그 중에서도 흰쥐는 좋은 일을 불러온다고 하죠. 올 한해 모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팁으로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